양치기 산티아고는 양떼들과 함께 버려진 낡은 교회 앞에서 하룻밤을 보내던 중 지난주와 똑같은 꿈을 꾸었다. 그는 해몽을 잘하는 노파를 찾아갔다. 어린아이 하나가 나타나서 제 손을 잡더니 이집트의 피라미드로 데려가는 거예요. 아이가 정확한 지점을 제게 짚어주려 하는 바로 그때 꿈이 깼어요. 자네는 정말로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가게 돼. 그리고 자네는 거기서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거야. 노파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긴 얼마 후 마을 광장에서 한 노인이 말을 걸어왔다. 이보게, 나는 살렘의 왕이라네. 자네가 가진 양의 10분의 1을 내게 주게. 그러면 보물을 찾아가는 길을 자네에게 가르쳐 주겠네. 어째서 왕께서 양치기와 더불어 이야기하십니까? 이유야 많지.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자네가 자아의 신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걸세. 보물은 어디 있는 거죠? 이집트에 있다네. 피라미드 가까운 곳에. 노인이 겉옷을 젖히자 그 안에 보석이 박힌 금으로 된 흉패가 드러났다. 그는 흰색과 검은색의 보석을 하나씩 빼냈다. 우림과 툴밈이라네. 검은 것은 예를 뜻하고 하얀 것은 아니오를 뜻하지. 표지를 식별하기 어려울 때 도움이 될 걸세. 자네 자아의 신화의 끝까지 멈추지 말고 가야 해. 산티아고는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만난 젊은이에게 피라미드로 가는 길을 물었다. 피라미드로 가려면 낙타 두 마리를 사야 해요. 그가 산티아고의 돈을 받아들며 말했다. 어지러운 물건 속에서 정신이 팔린 순간 젊은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의 전 재산을 들고 사라진 것이다. 그에게 남은 것은 노인이 준 두 개의 보석뿐이었다. 순간 그는 노인의 말을 떠올렸다. 이 보석들은 앞날을 결정할 때 쓸 수 있다네. 산티아고는 보석 하나를 꺼냈다. 예를 뜻하는 검은 보석이었다. 보석들은 노인의 보살핌이 계속될 거라고 말해주었고 그는 절망을 털어냈다. 나는 보물을 찾아 나선 모험가야. 원하신다면 이 그릇들을 닦아드리겠습니다. 품삯으로는 먹을 것만 주시면 됩니다. 그는 겉옷을 꺼내 그릇들을 닦기 시작했다. 그 사이 손님 둘이 들어와 그릇 몇 개를 사갔다. 그는 판매 수당으로 조금씩 돈도 모을 수 있었다. 그렇게 여섯 달이 또 흘렀다. 오늘 떠나겠습니다. 이제 양을 살 돈이 충분합니다. 산티아고는 방으로 돌아와 짐을 꾸렸다. 원한다면 언제든 양치기로 돌아갈 수 있어. 하지만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갈 수 있는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거야. 대략 200명쯤 되는 사람들은 각자 짐승의 등에 올라타고 사막을 건너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행은 곧 중단되었다. 부족 간의 전쟁이 시작됐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오아시스의 주민들과 함께 이곳에 머물러야 한다고 했다. 낙담한 산티아고는 우물가에서 한 처녀와 마주쳤다.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고 만물의 전기가 산티아고의 내부에서 끌어올라 소용돌이치는 듯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산티아고는 자신의 지난 삶을 그녀에게 들려주었고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나는 당신이 여행을 계속하기를 원해요. 파티마의 말은 청년의 가슴을 뒤흔들었다. 그 순간 그는 짧고도 갑작스런 어떤 환상을 보았다. 군대가 칼을 빼들고 오아시스로 쳐들어가는 광경이었다. 산티아고는 오아시스의 부족장들을 찾아갔다. 사막의 전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곧 군대가 쳐들어올 겁니다. 만약 그가 본 것이 거짓이라면 그가 치러야 할 대가는 그의 목숨이었다. 두려워하는 그의 앞에 검은 옷을 입은 기사가 나타났다. 누가 감히 매들의 비행을 읽어냈는가? 접니다. 내일 해가 진 후에 아직 그대의 머리가 온전히 붙어있다면 나를 찾아오게. 다음날 아침 말을 탄 500명의 병사들이 오아시스 북쪽으로 쳐들어왔다. 하지만 사막의 전원을 듣고 미리 무장한 오아시스의 남자들은 부족을 지켜낼 수 있었다. 산티아고는 약속대로 연금술사를 찾아갔다. 제게 가르침을 주시겠습니까? 그대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대의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내가 그대를 사막으로 인도하겠네. 산티아고의 마음이 위험 신호를 보내왔다. 사막에서 마주친 험악한 병사들이 그들을 군대 주둔지로 끌고 갔다. 첩자들이로군. 연금술사요. 자연의 힘을 아는 연금술사. 연금술사란 뭘 하는 사람인가? 자연과 세계를 아는 사람이요. 하려고만 한다면 바람의 힘으로도 이 진지를 무너뜨릴 수 있어. 이 친구는 단지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바람으로 변할 것이요.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겠소이다. 하지만 저는 바람으로 변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꿈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일세. 그는 자기 마음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사막이 마음속에 도사린 두려움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사방에서 아주 거세게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고 하늘은 모래먼지로 뒤덮였다. 마침내 모래 언덕에 올라섰을 때 신성하고 장엄한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다. 구덩이 속에 파묻힌 돌을 빼내려 씨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무장한 병사들이 나타났다. 뭘 숨기고 있는 거지? 우린 돈이 필요해. 그러나 흙과 돌덩이뿐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화풀이라도 하듯 그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멍들고 부어오른 입으로 겨우 보물에 관한 꿈을 꾸고 피라미드에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나 역시 2년 전쯤에 같은 꿈을 두 번 꾼 적이 있지. 그런 꿈을 여러 번 꾸었다고 해서 사막을 건널 바보는 없어. 명심하라고. 솟아오르는 기쁨으로 가슴이 터져나가는 것 같았다. 이제 그는 자신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파울로 코엘료는 자신이 경험한 순례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1988년에 쓴 두 번째 작품 연금술사가 큰 주목을 받으면서 그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는데요. 여러 물질을 조합해 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연금술의 신비는 예언이나 계시처럼 비과학적인 전근대적 사고로 취급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의 금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 모종의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은유라면 쉽게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해버릴 수는 없을 텐데요. 없이 가능성을 추구하는 긍정으로서의 운명이 이 작품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연금술사를 통해 코엘료의 순례 함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